장이자 명망 있는 귀족이었던 파비안이 돌연 반란을 일으켰다. 누구보다 충신 가리안의 황제 알 반란군은 제국군의 파비안을 따르던 사악한 녀석 육마성의 반란군의 수장 파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후 제국군의 반격 제국은 시 황제를 잃은 제 변방의 부족 국가들은 더 이상 대족장을 선출해 북부의 제후국들 또한 각기 각자의 주 제국에 온 그들은 제국은 황도를 중심 그리고 7년 뒤 전대륙은 그런 정세 속에서 실력 있는 용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, 몰락한 가문의 부 신분을 숨 황제를 파비안의 아들이었다. 도련님, 아니 이젠 단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. 드디어 우리의 깃발을 내걸 수 있게 됐어요. 저 엘리는 단장님의 부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했으니 칼슨이 단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 같아요. 바로 만나보세요. 지금은 비록 작은 용병단이지만 그럼 출발해볼까요?
자, 가볼까? 이길 수 있어요. 이만 이길 수 있어요. 이만